파운데이션 팩트 21호를 사용해 볼 건데요. 자, 안에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. 에센스 타입이라서 촉촉해요. 그래서 쿠션에 묻혀서 얼굴에 제일 넓은 면부터 이렇게 발라놔요. 그리고 펴 발라주면 양 조절이 쉽거든요. 자, 오늘은 피부 표현은 쿠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. 머리는 제가 셀프로 업으로 올렸는데, 사모님 갔나요? 이건 21호인데요. 저는 좀 피부가 까무잡잡한 편이에요. 더군다나 요즘에 잘 그을려가지고 저는 엄청 금방 타거든요. 그리고 저는 다크서클은 좀 있는데 잡티는 많지 않은 편이라서 컨실러는 많이 안 하고 이 제품이 또 커버력이 엄청 좋더라고요. 밀착력, 커버력이 굉장히 좋고 이거는 에센스 타입이라서 좀 촉촉하네요. 지난번에 썼던 것보다 많이 촉촉해요. 촉촉하면서 보습력이 있어요. 이 네. VT 에센스 쿠션은 촉촉해서인지 커버력이 막 우수하진 않아요. 그런데 좀 광이 나죠. 광이 나고 지금 제가 요거 세번 얹은 거거든요. 세번 얹으니까 좀 광이 나고 데일리로 사용하면 좋겠어요. 데일리로. 오늘 제가 촬영을 해야 돼서 조금 두껍게 바르고 있는데요. 한번 내지 두 번만 이렇게 펴발라 데일리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피부 표현 괜찮죠? 색도 이쁘고. 네. 잘 발려요. 촉촉해요. 촉촉해요. 좀 촉촉한 쿠션은 커버력은 조금 떨어지게 돼 있어요. 네. 이렇게 살살 그려주죠. 이렇게 펜슬로 잘 그릴 줄 알면 정말 자연스러워요. 저는 이 슈에무르 하드 페멀런을 워낙에 오래 썼어가지고 얘가 워낙 손에 익었거든요. 그리고 저는 이렇게 소묘하듯이 이렇게 펜슬로 그리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. 지금 이쪽 눈썹, 이쪽 눈썹 차이가 많이 있죠? 자, 이쪽도 중앙서부터 이렇게 그려나가요. 이렇게 흐린 색으로 그려주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. 그리고 메이크업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. 요 색을 제일 많이 사용해요. 메이크업을 잘하고 못하고는 눈썹 그리는 데서 가장 차이가 나거든요. 자, 이렇게 그려주죠. 얘로 그리면, 이 흐린색으로 그리면, 뭐, 그라데이션 시키고 그럴 것도 별로 없어요. 자, 이렇게 해준 다음에, 그 위에다, 여기 올리브영에서 산 붓펜, 요걸로 살짝 음영을 좀 줘볼게요. 요것도 눈썹 산에서. 자, 이렇게 해줬어요. 여기 살짝 그려줬어요. 이쪽하고 차이가 있죠? 자, 이렇게 그려줬답니다. 예쁘게 그려졌네요.
메이크업은 사실은 이 피부 표현하고 눈썹만 다 그리면요, 거의 70% 완성이에요. 색조를 요즘 막 너무 많이 많이들 안 하시니까. 네, 이렇게 립밤을 발라줘야지 입술이 예쁘게 표현이 돼요. 꼭 잊지 마세요. 네. 눈썹을 그렸으니까 섀도우를 해볼게요. 먼저 아이 베이스 깔 건데요. 바비 브라운의 토스트 컬러 사용해 볼게요. 이 바비 브라운 토스트 컬러는 눈매를 그윽하게 해줘요. 깊어 보이게. 제가 요즘에 계속 진저만 사용했잖아요. 근데 약간 좀 우아하게 하려면 이 바비 브라운 토스트가 필요해요. 하나만 했는데도 화장을 많이 한것 같죠? 그리고 콧대에 살려주고요. 그 다음은 코랄, 우리가 좋아하는 코랄. 이렇게 은은한 코랄을 사용해 볼 건데요. 이건 로로코 제품이거든요. 여기서 요 정도 해볼게요. 눈 앞머리 쪽으로 위주로 좀 해줘요. 그리고 눈 언더에도 발라주고요. 메이크업은 굉장히 간단해요. 그 다음 이 RMK의 포인트 컬러를 사용해 볼게요. 눈 뒤쪽에 좀 우아해 보이려면, 그러니까 사모님 같은 우아해 보이려면 좀 살짝 딥해줘야 돼요. 딥하게. 머리를 올리니까 제가 좀 전에 셀프로 올렸거든요. 쑥쑥 잘 올라가네요. 전기 세트 말면 돼요. 이 정도 간단하게. 사실 색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베이스하고 눈썹. 베이스하고 눈썹이 관건이죠. 이렇게 해줬고, 자, 쉐딩은 오늘은 제가 맥 제품을 사용해 볼게요. 맥에 요거. 다소 진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살짝 해줘야 돼요. 살짝. 살짝 해줬어요. 그리고 요거 붓펜, 요 붓펜으로 눈 밑에 언더를 조금 그려봐 줄게요. 언더를 그려서 깊이감을 줬어요. 이 붓펜은 이렇게 언더를 이눈 안쪽까지 이렇게 채우는데 되게 유용해요. 잘 그려져요, 이게. 얇아서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샤넬 제품인데 하이라이트. 샤넬 거 하이라이트 펜슬이에요. 여기 이제 하얗게 그려지거든요. 요거를
여기 점막에 좀 그려봐 줄게요. 눈동자 커지라고, 커버이라고. 좀커 보이나요? 이쪽하고 이쪽하고 비교했을 때? 눈, 나이 먹으니까 눈이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. 제가 눈이 좀 땡그랬었거든요. 요걸 해주면 좀 눈이 커 보이죠? 하이라이트 제품. 이거 자꾸 사용하는 거 자꾸 잊어버려요. 그리고, 하나 그려볼게요. 아이라이너는 항상 제가 그리는 방법 있죠? 저는 좀 눈동자인데 좀 자꾸 처지는 것 같아서 좀확 끌어올리잖아요.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리고 계세요? 이상하게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좀축 처져 있다가 돼요. 화장을 하면요, 좀 생기가 나고 힘이 나요. 힘이 올라와요. 신기하죠? 뭘 먹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확 올리잖아요. 이쪽보다 이쪽이 조금 또렷해 보이잖아요. 그죠? 역시 아이라인을 그려야 돼요. 아이라인을 그려야 좀 신나요. 이쪽도 그려 올려서 그려 볼게요. 제가 메이크업을 해서 이렇게 이 나이에도 뷰티 유튜버를 할수 있고 메이크업 할줄 알아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. 라인은 이쪽 라인은 예술로 그렸어. 잘 그린 것 같아. 그죠? 좀 빼볼게요. 이제 좀 빼서 그리면 오눈 커졌어. 이렇게 하고 이 메이크업을 싹 화장을 싹 하잖아요. 그럼 이 자신감. 옛날에는 화장 한 거랑 안한 거랑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그랬는데 요새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점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은 안 그래요? 화장 좀 해야 돼요, 우리가. 그렇지 않아요? 마스카라. 여러분들 나이 먹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색조화장 이렇게 하세요. 과하지 않게 하면 우아해요. 깊어 보인다 눈. 코펜으로 언더를 조금 더 그려줄게요. 점점 내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. 눈도 커지고. 그쵸? 괜찮은데요?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지는데요? 요거. 맥에 핑크 컬러를 일단은 핑크 톤을 좀 깔아줄게요. 계절이니만큼 화사해지죠? 올림머리하고 화장하면 확실히 분위기 달라져요. 자, 요렇게. 동글동글하게 볼터치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나이 먹어서 볼터치 해줘야 돼요. 볼터치 해줘야지 이뻐 보여요. 화사, 훨씬 화사하잖아요. 그쵸?
자, 이렇게 하고 요 위에다가 코랄칼라를 시그마랑 코랄칼라를 살짝 얹었어요. 살짝 핑크하고 코랄을 좀 섞으면 더 예뻐요. 자,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약간 코선이 맹숭맹숭해 보이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살짝살짝 해줄게요. 그리고 여기도 한번 싹 지나가면 코가 더 예뻐 보여요. 여기, 이렇게 해주고 눈 조금 더 해줘야 될것 같아. 깊이감 있어 보이려면 토스트를 조금 더 줄게요. 오, 아까 메이크업 전하고 완전 달라졌어요. 완전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오, 느낌 괜찮은데? 자, 립스틱 컬러는 약간 흐린 베이지 톤, 흐린 연한 느낌의 코랄 컬러, 아주 연한, 연어색 같은 거, 자, 요런 거를 좀 발라줘요. 제가 지금 입술이 좀 잘, 얇잖아요.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베이스를 깔아주고, 그리고 요거 입생로랑 요거 21번, 요거를, 요 쨍한 컬러를 가운데 쪽에 발라줘요.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 시키면 훨씬 예뻐요. 이걸 전체 꽉 바르는 것보다 그게 더 자연스럽더라고요. 그쵸? 이게 더 예쁘죠? 약간 스머지 시켰어요. 어머! 오늘 완전 어디 가야 돼? 어머, 메이크업 완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. 아니, 어디 가야 돼? 어디 가야 돼? 갈 때는. 머리도 오늘 제법 잘 올린 것 같아요. 그죠? 제가 셀프로 샥샥샥 올렸거든요. 근데 커트를 좀, 제가 층을 좀 냈어요. 커트를 치니까 머리 올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우, 명품 백 하나 들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요. 여러분들, 오늘 여기까지 해봤고요. 여러분들 항상 메이크업을 예쁘게 하시려면 피부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.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구독은 사랑입니다. 안녕! 네, 오늘은 청담 사모님 메이크업 할 건데요. 아, 메이크업은 요거 약간 인트로를 넣는 건데요. 오늘 메이크업 정말 마음에 들어요. 머리도 업스타일로 했거든요. 여러분들, 항상 제 채널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 구독은 사랑입니다.